먹어봅니다. 오늘은 스피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쓰는 거. 내가 쓰는 건데 지금 뭐 밑에를 좀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건 이제 팀버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샤프트가 얼마나 매립이 돼 있느냐. 안 보이죠? 샤프트가 안 보이죠? 완전히 7mm 이하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7mm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 이동을 하는 생선은 별로 없어요. 시드니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종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생선이 별로 없어요. 보통 생선은 이렇게 도망가죠. 나한테서 멀리 왼쪽으로 아니면 나한테서 멀리 오른쪽으로 아니면 뭐이떠 있는 것들이 살짝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살 때도 대상어의 특징을 좀 알고 사셔야 돼. 오케이? 대상어의 특징을 알고, 나는 초보니까 그러면 초보인데 뭐를 사야 되냐. 그러니까 초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정해주는데, 그 정해줘도 자기는 좀 뭔가 이유를 알고 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약간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호구가 되기 싫으면, 그 아드레노라든지 뭐 이런 데 매장 가서, 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새끼들은 가장 비싼 걸 추천을 많이 해줘요. 일반적인 비싼 것들. 마진이 많이 남는 것들을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특별하냐? 그건 아니에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짬밥이 되고 나서 저게 과연 좋은 총이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 마진이 많이 남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라발론, 라발론, 라발론을 이렇게 빨고 있는데, 라발론은 제가 볼 때는 그 가치에 비해 되게 높은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라발론은 되게 정확하게 나가. 다른 총들도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러버만 튜닝을 하면 돼요. 라발론에서 제가 좋다는 것은 러버 하나뿐이에요. 다른 건다 쉣이에요. 라발론은 그래요. 뭐 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대도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시할 게 레일이 있다고 해서 라발론 레일이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감싸려면 이렇게 확 들어가야 돼요. 확 들어가야지 횡이동, 좌에서 우로 이동하거나 우에서 좌로 이동했을 때 샤프트가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레일 같은 경우는 이게 타고 논단 말이에요. 타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물살이라는 게 있잖아. 물살. 물살 때문에 밀려요. 우리가 조준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튼단 말이야. 옆으로 트면서 퐁 나간단 말이야. 옆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 옆으로 움직이는 걸 쏴야 될 경우가 있잖아. 근데 여기 앞에서 짧게 잡아주면은 어때요? 안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길게 잡았어. 그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앞대가리에서는 한 뼘, 한 20cm 정도만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움직여서 안 된다고. 물살이 밀잖아요. 물살이 밀면 반듯하게 안 나가요. 그만큼.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샤프트가 본인이 휜지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그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샤프트는 항상 집에 가면은 판판한 그런 뭐, 타일이라든지 유리 위에서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살 굴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샤프트의 그 두께, 이것도 또 중요해요. 7mm 쓰는 사람, 뭐 8mm 쓰는 사람, 뭐 6mm, 6.5mm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에 따른 러버도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짧은 건일수록 러버가 순간적인 파워가 센 거, 라발론 러버가 그렇거든요. 그런 러버를 쓰고 파란색. 그리고 롤러건이라든지 아니면 좀긴 총일수록 러버가 스트레칭이 좋은 거. 그런 거를 여러 개 달면은 그 파워가 나와야 되네. 그건 이제 여러 개 다른 거예요. 그만큼 쫙 당겨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이제 끈 묶는 거 자체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끈 묶는 거.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해. 이런 거를 못 하니까 러버를 자를 수가 없어. 야, 앞전에는 좋네. 이게 타이트했거든. 아, 막 초보자였을 때는 이걸 어떻게 당겨 하면서 막 간신히 당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무 널널하게 당겨져. 너무 널널하게 당겨지고 샤프트도 나갈 때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야, 어부어부급 봤는데 어부어부급은 쫙 이렇게 나가서 슉 나가갖고 꽂히는데 내 거는 이지랄 나간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 마냥 그렇게 나가니까 생선 맞고 튕겨나간다 이거예요. 네 거는 꽂히는데 내 거는 튕겨나간대. 앞이 삐죽한 거랑은 상관없이 자기도 상당히 삐죽한데. 그래서 러브가 너무 느슨한 거야. 내가 당겨보니까. 아니 러브를 좀 잘라야지 했더니 이거를 튜닝을 못해. 이거 자르는 거 형님, 형님들 아니면 동생들 아니면 제 구독자님들 5분이면 배우는 겁니다. 5분. 5분 투자하세요. 5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끝 묶는 거 제가 올려놨어요, 영상에. 아니면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런 거. 끝 묶고 딱 해서 자기가 당길 수 있는 최대 힘으로 당기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무슨 수학 공식 내듯이 나와 있어요. 무슨 300%, 400%. 물론 좋아요. 그대로 쓰면은 그 러버의 그 최대 그거를 쓰겠죠. 근데 샤프트의 두께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7mm 샤프트 를 썼을 때, 그리고 8mm를 썼을 때, 그리고 뭐 6.5mm를 썼을 때, 10mm를 썼을 때, 샤프트가 무거워졌는데, 러버는 똑같이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잡혀집니까? 예를 들어서 샤프트가 무거워졌어. 그렇게 하면 더 이빠이 땡겨야겠죠. 아니면 러버를 더, 뭐랄까, 이, 파워가 강한 걸로 바꾸는가. 그래야지, 샤프트 무거운 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샤프트가 가벼워졌어. 그럼 굳이 튜닝할 필요가 없어요. 앞전에 7mm였는데 요렇게 됐다. 그러면 난 6.5mm 했는데 살짝 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린가? 그리고 본인이 쏘는 거리가 있어요. 다 거리. 1m를 쏘는 사 1m에 1m를 사거리로 두고 쏘는 사람, 2m를 사거리로 두고 쏘는 사람, 뭐 3m를 사거리로 두고 쏘는 사람 있죠.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총알도 언제까지나 계속 직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서는 그죠? 샤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약간 앞에서 조지는 스타일이야. 빠바바바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굳이 그 스나이퍼들이 쓰는 그런 뭐랄까 이런 안경이 필요 이런 망안경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건이 짧고 그냥 막 움직이면서 막 쏜다 싶으면은 짧은 건에다가 횡이동을 했을 때 앞에 샤프트가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매립된 건이 좋아요. 막 움직이면서 빵빵빵 쏠 거다. 나이는 뭐 굴치기용 드라마라든지 가까이 가서 뭐 레드몽 작살내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은 아로니 스타일로 한 70cm, 80cm에다가 완전히 매립된 거. 그런 거 쓰시는 게 좋고. 야, 나는 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서 멀리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팡 쏘는 걸 좋아한다. 그럴 것 같으면 좀 다르게 가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키에 따라서 건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긴건 쓰는 게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해서 짧은 건 쓰는 게 아니에요. 대상어의 특징에 따라서. 일정 거리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주지 않고 블랙피시 마냥 좀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좀 멀리 나가야겠죠. 그러면은 샤프트가 좀 가늘고 샤프트가 이게 두꺼운 이유는 굴치기 할때 이런 게 파워헤드가 더 좋거든요. 그래야 돌에 박혀도 힘으로 좀뺄 수도 있고 그리고 두세 번 정도 해도 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야, 뭐, 저기, 스테인리스 스틸, 저기, 라운드바 한 6mm 사가고 갈아서 샤프트 만들었다고. 아, 뭐, 나도 이제 샤프트 만들었다, 이 새끼 하면서 막 그냥 자랑스럽게 썼는데, 두번 가니까 샤프트가 막 이렇게 휘어 있어. 6mm 라운드바는. 희한하게 스테인리스 7mm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나도 7mm 많이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7mm는 별로 없어. 6.35까지는 있는데, 7mm는 없어. 그리고 또, 8mm는 좀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고,
어쨌든 그런 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러버 튜닝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달아서 그 건을 선택을 해야 되고, 대상어의 특징에 따라서 또 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럼 좋은 건을 사서 처음부터 쓸 거냐? 뭐돈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사는 걸 추천을 드리죠. 좋은 게 이왕이면 더 좋으니까.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그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건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건이 한 50불만 더 주면은 이렇게 레일 있는 걸살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레일 있는 걸 사셔라. 그게 정확도가 그나마 높다. 근데 이 레일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으려면은 이렇게 완전 매립된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뭐 멀리 있는 거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막 흔들리죠, 이렇게. 물살 때문에 흔들려서 그게 틀려져요. 여기는 딱한뼘 20cm 정도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건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오히려 건은 그립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러버 튜닝 같은 걸다할줄 알면 한 손에 꽉 들어오는 그립,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방향 틀기가 좀더 쉬워요. 너무 길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틀어줘야 돼요. 손으로, 왼손으로 받치면,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쏘고. 근데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뭐랄까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긴 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용도도 모르게 너무 짧은 걸 사게 되면 죽도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말하게 메다짜리 사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요. 메다짜리 살면은 굴치기 하기엔 좀 길고, 그리고 진짜 거리를 잘안 주는 블랙핏이라든지 실버 드라마를 쏘기에는 애매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는 거죠. 메다짜리 사고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아, 오늘은 가려는 지역에 그 대상어종이 드라마를 친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건 하나로 갖다 모든 걸다 하진 않습니다. 건을 뭐 2개나 또 3개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오늘 드라마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면 보다 짧은 건한 80에서 뭐 70cm 이런 거 굴치, 그러니까 내가 가는 지역이 드라마가 많다. 드라마가 많은 지역은 굴치기를 해야 되니까 굴치기에 적합한 좀 짧은 건, 그리고 샤프트가 이왕이면 7mm 이상 되는 스프링 스틸, 그리고 밴드는 파워밴드, 라발롱 같은 파워밴드 이런 걸 쓰면 좋고, 야, 내가 가는 지역이 굴치기보다는 가끔 뭐 삶은 때나 킹 때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사거리를 참 주지 않는 뭐 그런 대상어가 있다. 한 5m 밖에서 논다. 요런 걸 나는 잡고 싶다 하는 것들 하면은 샤프트를 6.5 정도 쓰시고, 그리고 러버도 이왕이면은 조금 긴 총이 좋겠죠. 보다 긴 거. 메다짜리가 아닌 한 1.2 1.2 정도만 돼도 상당히 길어요. 그렇게 길고, 러버 같은 경우도 스트레칭이 잘 늘어나는 거. 늘어났다가 촥 당겨줄 수 있는 거를 2개 정도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을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이제 건이 뭐 메다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작은 거, 그거보다 긴거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짧은 건일수록 스프링 스틸에다 좀 두꺼운 걸 쓰시면서 파워밴드를 쓰셔서 순간적인 그 짧은 거리를 직진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걸 쓰시고, 그리고 돌에 박혔다 하더라도 샤프트가 좀 두껍고 튼튼하면은 잡아 뺄수 있게. 근데 내가 가는 지역이 거리를 잘 주지 않는 블랙이다 뭐 이런 데다 하면은 보다 긴 건으로, 아니면은 뭐 실버 드라마다 거리를 잘 주지 않는다. 근데 얘네들이 뭐 돌에 있는 건 아니니까 쏴서 박히면은 장땡이거든요. 안 박히면은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돌 같은 게 있으면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돌이 없고 거리를 주지 않는 생선이 많은 지역이다. 뭐 블랙이라든지 실버 드라마가 많은 지역이다. 때로 이렇게 움직이는 고기를 잡는 거다 싶으면은 6.5 샤프트에 총이 좀긴 거, 러버도 스트레칭이 좋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대충 이제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 보면 스피어피싱 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막 이 지랄 해갖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핵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낚시도 그래요. 낚시도 대상어를 먼저 정해야 돼요. 대상어를. 대상어를 찌낚시대 갖고 나서 뭐 이태원이 구로파 잡았다고 해서 아, 나도 이걸로 잡을 거야. 여러분. 이태곤이든 뭐 박진철 프로든 박갑질 프로든 그 사람들은 프로예요. 프로고 그 사람들은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잡은 그 행운, 그 사람들도 행운으로 잡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얇은 줄로 했다 많이 터져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대 텐션과 드랙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뭐 40cm도 1.5 목줄로 올려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럼 그 사람의 경험을 여러분은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야,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만큼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기술을 습득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다 무시하고 저 새끼도 하니까 나도 똑같은 걸로. 이건 아니에요. 낚싯대를 그러니까 초이스 할때 여러분 드라마 잡기가 쉬워요. 당장 드라마를 잡고 싶으면 굵은 목줄만 쓰시면 돼요. 근데 굵은 목줄을 쓰려면 굵은 원줄을 써야 되겠죠. 목줄보다 두꺼운 원줄을 써야겠죠. 아니 두껍다는 표현보다는 목줄보다 강한 그리고 되는 그럼 릴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지만 그 두꺼운 대, 두꺼운 릴, 두꺼운 그 강한 원줄 그리고 한 40파운드 목줄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드라마는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호찌. 왜 3호찌를 하냐면, 3호찌보다 더한 찌를 써도 좋아요. 4호찌, 5호찌를 써도 좋은데, 평균적으로 3호찌 정도 되면, 이런 반탄류나 와류 속에서도 어지간히 가라앉혀 주고, 바닥을 긁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드라마는 붙습니다. 대신 있는 지역에서 그지들해야지, 없는 리틀맨니 같은 데 가서 하지 말고. 아시겠죠? 돌 많은 지역 드라마 좋아한다고 제 영상에 항상 보여드리죠, 여러분한테. 굴치기 할 때. 그렇게만 바꾸면은 당장 여러분들은 드라마 손맛을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놓친 것도 있죠. 아쉽게. 찌낚시 2호대로 해서 뭐, 목줄 두껍게 줬다고 칩시다. 한뭐 5호 목줄로 줘서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으면 그건 절대 못 잡아요. 왜 그냥 뭐 행운으로 나올 수 있겠죠. 드라마가 항상 싱싱한 건 아니니까 병든 것도 있겠고 희마리가 없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행운을 일반화시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계속 쌓이고 이게 계속 터지고 한번 저 새끼 말대로 바꿔볼까 바꿔보고 했는데 계속 잡히네. 그러면은 사실은 잡히네 하는 게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많은 길을 이제 돌아온 거지. 그러다가 점점점 목줄의 두께가 주는, 목줄 파운드 수가 주는 그 믿음보다는 나의 드랙 컨트롤 능력, 나의 대 컨트롤 능력, 절로 파고들면은 일로 제끼고, 이쪽으로 파고들려면 절로 제끼고, 순간적으로 그 자신이 기술을 써서 고기를 힘을 뺄수 있으면 목줄은 점점점 얇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채비도 점점점 가늘어지겠죠. 그리고 릴도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게 기술인데 후루꾼들이 멋도 없으면서 원래 영상은 여러분 참 재밌게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영상 외에 다른 사람의 낚시 뭐 유튜버라든지 그 도시어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거는 거짓말 편집한 거예요. 편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정말 싫었는데. 내가 뭐 앵정도 아니고, 응? 뭐 몸매가 엄청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낚시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뭐막내 걸어가는 모습 뒤에서 막 찍고. 꽃 같은 거막 찍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해? 변태야? 그런 거안 좋아하잖아.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왜 이런 거를 갖다 질문을 여러분들은 나한테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낚시 유튜버들이 설명하지 않는 것들, 진실. 그리고 그 새끼들도 몰라갖고 내거 구독도 안 하고 보는
그런 사실, 어? 그런 사실, 드라마의 망상에 그 사로잡혀 있었는데 해답을 해결해 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응? 그거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제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술을 못 합니다. 맥주 시부랄 거 이거 한 병도 안 마셨는데. 이거 혹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면은 이게 VIP이라고 한국에서 뭐 카스나 뭐 하이트 정도 되는 그렇게 그게 더 맛있나 이게 더 맛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거진 국민 맥주입니다. 국민 맥주.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는. 그럼 이제 총에 대해서 끝났어요. 아시겠죠? 대상어를 먼저 정하고 초보자일 때는 자명 밑에 깔아앉아서 숨 참기도 안 되는데 괜히 틴박원 같은 거 사갖고 여기저기 기선하지 말고 레일건 하나 사서 그 쓰고 내 조준점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초보가 완전 초보가 아니고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뭘 가르쳐서 쐈어. 근데 야, 잘안 맞아. 그러면은 러버가 너무 잘 당겨져. 쉽게 당겨지면 러버에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러버를 좀 잘라서 더 탄탄하게. 그리고 야, 굴치기 재밌는 것 같아. 굴치기를 해야겠어. 그렇게 하면은 굴치기 전용하려면 샤프트를 좀더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쓰면 러버는 더 타이트하게 해야 직선으로 나가요. 그리고 건도 좀 짧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좀 뭐랄까 이런 이제 진짜 고수의 차이는 진짜 한발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야 나도 너처럼 아니 시발 몸통 쏴갖고 회 떠먹을 때마다 버리는 게 절반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헤드샷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은 헤드샷 하기에는 이 팀박원이 더 좋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횡 이동을 할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횡 이동을 할때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횡 이동을 할때 쏘면은 헤드샷 할 확률이 알루미늄 레일건보다는 훨씬 높아요. 이게 이동을 할때안 움직이니까. 오케이? 그럼 끝. 응?